한겨레 TV 판을 바꾸는 언니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제주에 오는데 약간 이번 생은 망했다의 첫 번째 시그널. 아 출마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당원이 그냥 유세하다 그치?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거야? 고도의 기획이다. 그치? 고도의 기획이지. 이렇게 된 거지. 여자니까 못 뽑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여자라서 잘 하는데요. 안녕. 나는 제주에 성공한 덕후, 제주 성덕 고은영이야. 반가워. 나는 제주를 엄청 그냥 짝사랑하는 그 수많은 청년, 그냥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내가 이제 제주를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 나는 이게 정말 성덕의 최고 클래스를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를 하려면 타야 되는 테크가 있잖아.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느 과면 유리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건 똑같이 있을 거야. 나는 아주 근본 없는 사람이지. 아주 근본 없어. 아까 막 최초의 수식어를 몇 개나 달고 있는 거야. 게다가 백수에다가 비혼이야. 정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근본 있는 자가 아닌 거야. 나는 그 지역을 사랑한 지역의 덕후가 실제 정치를 해서 정치 덕후가 되고 그런 것들을 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제주 덕후는 내가 시초다. 초등학교 때 나는 완전 기득권이야. 우리 집에서 가게를 했으니까. 근데 다 같이 가난한 달동네였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재개발이 주변 동네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막 전학 온 친구들이나 입학한 친구들의 집에 놀러가면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가 가난한 걸 그때 처음 안 거야. 도시 개발의 과정 속에서 아이로서 생존한다는 건 계속해서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계속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고 가난을 깨달아가고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그런 상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아간다는 거거든. 근데 난 그게 되게 가혹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해.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 뭐였어? 앞에 열을 굳이 붙이자면 성공한 홍보대행사의 여사장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성공하겠다를 택했던 거야. 그래서 그 저격련의 인턴도 했었고, 그리고 수많은 소비재 브랜드들의 홍보도 했었고, 도시계획 사업도 했었어. 도시개발 사업을 내가 했었어. 일하는 여성들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들.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동의가 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난 그렇게 돼야지 이 판 안에서 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라고 착각기를 했지. 삐리삐리 정말 너무 큰 착각이었던 거지. 그 와중에 나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차마 내 눈앞엔 없지만 내 눈앞에서 배제된 수많은 착취받는 것들에 대한 고려는 나는 하지 못했던 거야. 나의 성공 이 앞단만 바라보고 가야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계기 뭐 그런 생각이 언제 들었는지 그게 또 궁금해. 세월 오지. 부조리의 총체, 결과물, 성과 같은 거였지. 한국 사회의 결과. 근데 그 결과가 이 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죽었잖아. 청소년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감당했던 거지. 멘붕이 온 거지.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았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다 제주에 온 거야. 세월호 가라앉고 반년도 안 돼서. 제주는 아주 압축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수십 년간의 성장, 그게 아주 압축적으로 제주에서 근 10여 년 동안에 일어났는데, 이상하다 느낀 순간 내 동네 자취를 시작했지. 그게 이제 서귀포 녹색당의 대표가 된 일인데, 김현미 장관 앞에서 피켓 들고 그래서 20분 동안 실제 면담을 했고, 그거 끝나고 제주에 오는데 약간 이번 생은 망했다의 첫 번째 시그널. 왜냐면
면담까지 할 줄 아무도 몰랐고. 아, 출마해야 될 것 같아. 어? 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 첫 번째 강이 그 강. 선거 마지막 쯤에 어디 가든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성 청소년들이 눈빛이 장난이 아니야. 레이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약간의 이 마음들을 이렇게 느낄 때 약간 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또 하나를 건너고 선거 퍼센테이지로 해서 3위 후보 딱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건너고 그래서 성산이었어. 성산은 제주의 제2공항 예정 부지야. 두 번째 그리고 국제공항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곳이 바로 성산일출봉 옆이야. 거기서 유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날은 유세 마지막 주말이었어. 너무 소중한 날이어서 시내에서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성산으로 간 거지. 그래서 그 업사이클링 트럭 하나 세워놓고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2공항이 들어서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이 과연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고은영은 제2공항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약속하러 간 자리였던 거야. 보면은 막 뭐 이렇게 나팔나팔 날리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너무 무서워서 여기 옆에 잡고 있는 거 사실 보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면서 그래서 이 간절한 손이 사실 그 사진 안에 있어. 제주에서 정치인이 돼요. 훌륭한 정치인으로 롱런 해야겠구나 생각했지. 고은영의 페미니스트 모먼트에 대해서 2018년 2월 1일이 나의 페미니스트 모먼트고 내가 시민 경선을 통해서 제주 녹색당의 도지사 후보가 된 날이야. 경선이 끝나서 고은영이라는 후보가 나왔어. 서울에서 신지혜라는 후보가 있었어. 이 둘의 조합을 페미니스트 여성 청년 이라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잡아서 모금 기획을 시작한 날이야. 나도 페미니스트였어 라고 했던 깨달은 날이야. 난 누군가의 호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사실 페미니스트를 진지하게 뭐 수십 권의 책을 읽는다든지 여성 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당사자로서 호명이 된 순간 알아챈 거지. 맞아. 라고 크게 나인 것을. 처음 나오는 정치신이잖아. 그러니까 세 번 나오면 뽑아준다. 몇 번 나오면 뽑아준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진짜 뽑아주실까? 여자라서 못 뽑아주겠다. 처음에는 원래 딸이냐고 했었어.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딸이겠지. 딸은 명함을 뿌릴 수 있거든. 누군가의 딸이겠지. 그러다가 내가 얼굴이 알려진 다음에는 남편이에요? 남편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 자 정치할 자격을 결혼이 주는가, 시댁이 주는가, 남편이 주는가, 가족이 주는가. 나는 1인 가구, 비혼 여성이고 내가 정치할 자격은 녹색당이 줬단 말이야. 근데 그 자격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내내 곱씹었지. 이런 질문들이 4년 뒤, 8년 뒤에 다른 녹색당의 여성 후보들에게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의 우리는 2018년 미투를 겪은 세대에게 너무나 소모적인 일인 거지. 그런 판은 우리에게 필요한 판이 아니야. 태도, 존중, 횡단이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의 단어다. 페미니즘이 내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태도 안에서 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거든. 존중하고 상호 인정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사회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추동을 할 수 있는 페미니즘의 강력한 힘이 있거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그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 배제하지 않고 약자와 연대해서 더 넓게 더 힘있게 횡단했으면 좋겠고 그 길을 그 누구도 아닌 여성이 주체가 돼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